천공이라는 사람이 동영상에서 뭘 틀었다 그러는데 그거 좀 알아보죠. 어떤 거예요? 예, 한 달 전에 네. 한 달 전에 이제 상영된 천공의 동영상인데 일단 네. 영상 먼저 보시고 네,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영상 좀 틀어주세요. 네.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거 노동자 퇴치 운동. 인류 사회가 바뀌려면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안 해봐서 그래요. 노동자가 없는 대한민국. 이거를 만드는 때 제일 1번 1조입니다. 노동자로 취급을 하고 노동자로 묶어놨는데 노동자가 이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모르게? 노동자가 단합회가 데모하는데 누가 모르한단 말이야. 모르하면 누구하고 싸워요? 왜? 노동자니까. 연구는 그렇게 싸움 안 해요. 대한민국부터 노동자 폐지운동. 그럼 경비 있죠, 경비. 경비 연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경비를 더 아주 지적으로 해내고 우리가 경비를 누구를 위해서 하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노동자 퇴치운동.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로서 일하지 마라. 네. 뭔 소리야 도대체. 뭐 횡설수설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동자를 퇴치해야 된다. 네,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네. 좀 전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경비가 뭐 연구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연구원들은 뭐 데모 안 한다. 예. 노동자들이 데모하는데 뭐 누가 막냐.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은 노동자를 퇴치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뭐 노동자가 또 노예다 그런 말도 했던 걸로 제가 봤는데 그죠? 네네. 네. 뭐 하여간에 노동자가 이제 나라를 망친다. 내지는 뭐 대한민국이 세계로 진출하려면은 네. 노동자들이 없어져야 된다. 근데 사실 노동자가 없으면은 나라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네. 연구원들도 사실상 뭐 다 노동자죠. 예. 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노동자를 탄압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은 이후에 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천공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과거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토부에서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국토부에 나서 협상을 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하지 않죠. 이례적으로 네. 지난번에 국무회의가 그 원래는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하게 돼 있는 이제 그 한도수 총리가 외국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회의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내가 하겠다. 그래 놓고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 화물연대 파업 불법이다. 벌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김은혜 수석도 얘기했지만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 아니 왜 지금 화물연대는 건설교통부에서 계속해서 이건 주관해서 협상해서 어떡하는지 끌고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다 가입해요.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이 천공의 동영상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예. 예전 그 라스푸틴 같은 예. 느낌이 들어요. 결국 러시아가 망한 것도 라스푸틴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정 러시아가요. 예. 그러니까 천공이라는 자가 지금 한국의 라스푸틴 같은 자다. 이 사람이 계속 지금 정치에 대해서 나라 운영을 좌지우지 자기가 또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 선언도 했었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국정에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국민이 느낄 수 있고 네. 결국에는 천공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저 동영상도 보니까 한 달 전에 네. 한 거죠. 그런데 네. 최근에 이 블로그에 천공의 제자들이 그걸 네. 올렸더라고. 네. 그러니까 천공이 얘기하는 게 맞다. 그걸 자꾸만 과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에 그 초신님께서 그 천공 집 앞에 가셨을 때 네. 그 제지하러 어떤 사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거의 경비라고 하는데 경비 같진 않고 너무 네. 젊은 사람 남녀 둘이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초신님을 제지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만 사는 데다. 당신들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되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요한 장면 한 부분만 더 틀어볼까요? 천공이 노동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네.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거 노동자 퇴치 운동. 노동자 퇴치 인류 운동. 사회가 바뀌려면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안 해봐서 그래요. 노동자가 없는 대한민국. 이거를 만드는 때 제일 1번 1조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자로 취급을 하고 노동자로 묶어놨는데 노동자가 있는 짓을 하는데 어떻게 모르게? 네, 여러분 지금 천공의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노동자 퇴치 운동, 노동자가 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렇죠. 네. 국민 전체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고 관여하고 있다. 네. 당연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있는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관여해서 협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다 얘기해요. 하여튼 이거는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천공의 동영상과 상당히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합리적 추측을 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